이래서 수영이 싫었다고! 두려움보다는 간절함이. 그 즐거움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. 너의 노브레싱. 호흡을 멈추고 물살을 가른다. 노브레싱 10월 말 대개봉. 노브레싱에서 이성동 역할을 맡은 신민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노브레싱에서 나 배찬 역할을 맡은 김재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노브레싱에서 재성 역할을 맡았습니다. 아직 젊고 어린데 아빠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글쎄요, 뭐 칭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함부로 대해서 좋았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연기하는 선배님이고 좀 차이가 나는 뭐 다른 차이는 아니고요.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뭐 그랬다면 이제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현장에서 정말 제 딸도 나이가 비슷하거든요. 제 딸보다도 더 저를 함부로 대해서 예, 편하게 마치 정말 내 우리 딸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오늘 또 뭐 보자마자 아빠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오빠라고 욕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냥 더 스스럼 없이 어떤 벽 같은 거 없이 친하게 지냈거든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여졌는지 잘 모르겠고요. 그래도 소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평소에 제 모습이랑 약간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캐릭터와 저를 알맞게 감독님께서 이렇게 코치도 많이 해주시고 알아봐 주셔서 그나마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영 씨랑도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많이 했는데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재영 씨도 네, 저는 대찬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일단 영화를 처음 하게 돼서 제가 대찬이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솔직하게 하고 활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옆에서 코치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명장면은 마지막에 전국체전 나갈 때 저희 같이 수영했던 게 가장 명장면인 것 같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제가 해외 현지 훈련을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저랑 재영 씨랑 굉장히 영화 내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촬영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임국 씨하고 같이 그 버스터미널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나누는 장면, 우는 장면하고 제가 두드려 맞는 장면이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. 제가 생각보다 그 불쌍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장면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. 청춘이 성장하는 청춘 영화니까요. 또 청춘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청춘이 지나가신 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청춘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오늘 추억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좋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 좋은 말씀 좀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